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먼저 이렇게 거수경례부터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6사단 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본부대 군악대를 막 전역한 예비역 병장 정윤호입니다. 네, 그리고 네, 항상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동방신기 이윤호입니다. 네, 네. 오늘 사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뭐랄까 이렇게 먼 길에서 와주셔서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니까 네, 제가 사실 아직까지도 단학가가 입에서 네, 네, 요자를 잘 못 쓰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정말 항상 이렇게 멀리서 응원해 주시고, 사실 제가 군대 안에서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좀 봤습니다. 못 보는 거는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휴가 기간에도 좀 보고 좀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군 생활 정말 잘했습니다. 네. 네, 제 입으로 말해서 좀 그렇지만 뭐 군대 안에서는 되게 명예라고 할 수 있는 특급전사도 땄고요. 또 많은 장병들과 같이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분대장도 되고 이렇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26사단 알릴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동방신기 윤호로 살아왔었는데 이렇게 인간 정윤호로서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제가 인터뷰에서 많이 했는데 윤호랑 인간 정윤호랑 약간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서서히 많이 합쳐지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많은 공부가 됐고요. 좀 힘든 시간에도 항상 이렇게 묵묵히 있어주는 저희 카시오페아 여러분들, 네, 그리고 네, 저희 비기스도 네, 이렇게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에서 기자님들께 했었던 말이 항상 이야기지만 동방신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또 경찰 복무 중인 네, 창민이도 항상 요새 자주 만나거든요. 근데 휴가 때마다 만나면서 앞으로 동방신기가 더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큼 많은 걸 좀 준비하고 나왔고 좀 진정성 있고 진중한 동방신기가 되지 않을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여기 계신 팬 여러분들이 항상 제 동방신기의 가치관도 많이 따라주시고 무엇보다도 프라이드가 되게 크신 것 같은데 그 프라이드에게 그 프라이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예, 지금부터 왜 우리가 동방신기인지 보여드릴 때가 왔고, 또 정말 감동받았던 게 사실은 그 제가 군 복무 중일 때 많은 후배 가수분들이나 연예인분들께서 편지를 적어주셨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잘 모르는 후배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기획사 후배님들도 이렇게 정말 많이 이렇게 적어준 거 보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연예계에서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정말 많이 좋게 후배님들이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저도 약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가졌고 또 나중에 또 누군가는 또 군 복무를 할 텐데 나도 꼭 시간을 내서 면회를 갈 수 있는 형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또 저희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군 복무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연예인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복무 열심히 하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또 엄청난 멋있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팬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보고 싶었고 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있었어요? 뭐? 아, 어디 가지 말라고요? 네. 네. 네, 뭔가 더 애틋해졌죠? 네. 네, 그리고 어디 어디에서 오셨어요? 자, 먼저 일본. 자, 그 다음에 중국. 어,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와. 그 다음에 미국. 미국. 홍콩. 미국. 그 다음에 또 말레이시아. 예. 대만? 대전. 네, 대전은 우리나라죠. 예. 어디, 어디요? 베트남. 멕시코? 아, 네. 아, 정말. 어디요? 예? 뭐라고요? 호주! 예. 야, 정말 대단합니다. 역시. 아, 여러분들. 네? 태국! 타일랜드! 네. 야, 네, 사우디카. 네. 네, 아, 정말. 어, 오늘따라, 예. 네, 그, 어, 이 풍선, 소중한 풍선이니까, 네. 무엇보다 이렇게 이 글자의 무게감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어렸던 네. 그리고 항상 꿈꾸는 청년이라고 제 자신을 표현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무게감을 좀 느끼고 더욱더 제 가치관대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진부하지만 그게 제일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모습, 항상 성장하는 모습. 네, 부족하지만 노력으로 메울 수 있는 모습. 네, 이제부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먼 길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좀 감회가 새롭네요. 네. 이렇게 보이니까 아 내가 전역했구나 네. 생각도 들고 네, 보고 싶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요? 아, 뭐라고요? 아 보고 싶어 죽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멀리서 이렇게 또 취재진 분들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예. 이렇게 기자님들이랑 다 예. 아, 제가 뭐라고 예. 이렇게 또 많이 응원 와주시고 와주셨는데 예. 제, 예. 오늘 제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는 물론 창민이도 같이 함께 해야지만 동방신기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좀 색다른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동방신기 히스토리는 계속 ING, END가 아니라 ING라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프라이드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예.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상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렷!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해요, 정말. 네.